농협입니다. 식물천에 발랐을 때요. 제가 다한 번씩 찍었던 영상들인데 그때 좀 문제가 있어서 다 지우고 이제 다시 찍어 봅니다. 10명의 농민들에게 식물천에 발랐을 의미를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. 이때 이 부분을 고민해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거진 3명도 안 되는 듯 했어요. 식물체의 밸런스,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? 쉽게 사람으로 대입해 보자면 동식물의 공통점은 그게 양수분과 단백질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? 물론 큰 쓰임은 비슷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본다면 크게 다를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이치가 중요한 거예요. 큰 이치만 우리가 알수 있다면 충분히 응용을 할수 있으니까. 양분이 흡수되고 체내에 쌓이게 되면 동식물 모두 살이 찌기 마련이겠죠. 동물의 입장에서는 뱃살 내지 속 비만 이렇게 표현하면 될 듯하고 식물의 입장에서는 입줄기의 형태 및 굵기가 변한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이때 양분의 분해가 안 됐을 때 사람은 뱃살과 속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체폐의 확률 높아질 것이고 식물도 같겠죠? 잎이 뒤로 처지고 세포가 비대해지고 수많은 생리장애 확률이 높아지겠죠. 여기서 생리장애란 얼룩이 바이러스와 개념은 살짝 다른 것 같아요. 꽃이 안 핀다, 열매 상품성이 떨어진다 등 다양한 이차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하면 양분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?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수분이라고 생각해요. 수분은 동물에게는 피의 농도를 조절하여 피가 몸 구석구석 돌게 해준다. 동물의 입장에서는 여러 관절 및 근육이 있으니 운동이 동반되어야 한다. 식물의 입장에서도 수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여러 물질들이 생성되죠. 이 물질들이 물을 통해서 여러 곳으로 또 이동이 되고 모든 활동이 증가하게 되죠. 이 물이 있어야지 활동이 확확 증가합니다. 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강압성의 그릇이 달라진다.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이처럼 수분은 동식물에게 절대적인 존재다. 이런 물에 대해서 농민들은 좀 많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10명의 농민들에게 물어봤었어요. 물을 주는 시점을 알고 있느냐고. 10명 중 7명이 대답을 했죠. 토양 보고 그냥 준다고. 토양을 만졌을 때 건조하다 이러면 그냥 준다고.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? 토양은 물이 끊긴다, 끊긴다. 이 부분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. 물은 말입니다. 식물을 보고 줘야 합니다. 잎 색깔, 잎의 활력을 보며, 또한 전체 생육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. 적절한 시기에 온도 및 수분을 통해서 생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저는 표현을 해요.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물이라고. 온도는 모든 시작점이고 온도 없이 잎줄기 뿌리가 시작되지 않는다. 또한 물은 모든 폭발점이다.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농민으로서의 이 농업이 쉽진 않을 겁니다. 자, 필히 온도와 물 여하에 따라 내 식물이 어떻게 변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많이 관찰을 해 주시길 바래요. 자,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